오늘도 다소곳하게 글라스가 바뀌었어. 바뀐 건또 마셔줘야지. 우리가 이 채널 시작한 지 3년이 넘었고, 영상도 거의 330편?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제일 처음 다뤘던 위스키가 있어. 제일 처음이면 글렌리벳. 기억을 하네? 제일 처음은 기억나지. 중간이 기억이 안 아, 나는 그런 거지. 거야? 우리가 처음에 그 위스키 역사에 대해서 다루면서 바로 다음 편으로 이어서 나왔던 게 글렌리벳이었지. 오늘 그게 3년 만에 다시 등장한다. 와, 기억도 안 나지. 토니워터도 모르던 시절 아니야. 허야. 한 번에 갖고 왔다고 이걸? 예전에 너뭐 마셨는지 기억나? 12 이거 아닐까? 아 15다. 오. 색깔이 기억난다. 맞아. 15년 마셨었거든. 1823년에 위스키 관련 법이 제정되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합법적인 면허를 취득한 증류소. 뭐 증류소의 역사나 유래에 관한 에피소드는 예전에 재밌게 다뤄놨으니까 오늘은 리마인드 겸 시음을 한번 해볼 거야. 그리고 칵테일도 만들어줄 거야. 파운더스 리저브랑 12년으로 칵테일을 만들어줄 거고, 우리가 니트로 시음하는 건 좋은 거 마셔봐야겠지? 원래 이랬나? 아니야, 니 제일 맡겼어. 갑자기 위화감이 생겼어. 너 눈치 좋다? 이게 옛날 모텔. 아, 그때 썸네일에 이걸 누기 따서 박아놨던 그 기억이 나서 뭔가 좀 다른 거야. 크게는 안 바뀌었네. 여기 마크 있던 게 이렇게 커진 마크로 바뀌면서. 그 사람 얼굴도 있지 않냐? 그 사람이 누구게? 몰라. 벤자민? 벤자민 프랭클린? 여기 증서 처음 세운 사람. 아. 조지 스미스. 조지 스미스 써있을 텐데? 바로 밑에 있는데 필기체로 돼 있어서. 아. 좋아, 가자. 아우, 시원하다. 더 글렌리벳 15년 프렌치 오크 리저브. 글렌리벳 잔인데? 근데 형태가 좀 다르지? 이건 튤립. 코피타 글라스라고 해. 아, 이거 좀 묵직하다. 사과. 그 얘기하려고 했어. 과일 엄청 진한데? 눅눅하거나 빨간 이런 사과보다 청사과? 그래? 청사과? 잘 익은 사과야? 그런 느낌이었거든? 근데 호박죽이랑 또 다르니까 한번 들이마셔볼게. 아니야. 나는 상쾌하고 경쾌한 쪽 말고 진한 쪽? 그래? 나는 왜 파인애플 같은 향도 나지? 숨 하면 뒤쪽에 파인애플 같은 느낌이 있어. 그리고 과일 향이 이런 사과 같은 게 빨리 날아가니까 그게 사라지고 다른 바닐라나 뭐 이런 향들이 올라올 거야. 그래도 빨리 날아가네. 마셔볼까? 몇 도냐? 40. 근데 40치고는 생각보다 하얀데? 나는 뭐40 정도 같은 느낌인데. 아, 그래? 근데 나는 향하고 맛이 좀 달라가지고. 나도 좀 달라. 향처럼 진한 단맛이 아니야. 가벼운 캐러멜 맛이 살짝 나는 것 같고. 노즈에는 사과 같은 과실향이었는데, 맛에서는 그런 과실이 아니고, 바닐라, 캐러멜, 이런 쪽이야. 맞췄다. 약간 꿀 같은 느낌도 있고. 이 캐러멜 같은 거를 잘못 느끼는 편인데, 이거는 그 생각이 났어. 그 정도로 좀 명확하게 난다는 거네. 뭔가 이것도 데일리 느낌이다. 그래서 내가 글렌리벳을 처음에 추천한 이유가 밸런스였어. 과일, 바닐라, 캐러멜 다 밸런스 좋게 느껴져. 그 얘기도 기억나. 초보들이 마시기 좋다고. 근데 마시기 좋진 않았거든? 이 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초보의 문제인 거야. 지금 이제 좀 알고 마시니까 확실히 그러네. 밸런스가 좋으니까 이걸 먹고 다른 걸 마시면 뭐가 확 튀고 이런 게 이제 캐치하기가 쉬운 거지. 핀시가 길진 않아? 중간? 혀에 남는 게 없고 좀 깔끔한 느낌이다. 약간 곡물의 고소함 같은 건못 느꼈냐? 글쎄, 난 곡물 쪽은 모르겠네. 그럼 다음 거. 박스부터가 다르다. 오, 병도 다르네. 디자인이 다르네. 아랫라벨만 있네. 이거 스티커 아니네? 그냥 병에 입혀져 있네? 그리고 위에 라인이 달라, 어깨가. 얘가 더 어깨에 힘이 들어왔어. 이거야, 이거. 뽕만 할수 있게 다 준비해서 대령해야지. 깔끔. 시원하다. 아, 야, 가열차네. 아, 어깨 올라온 만큼 목도 짧네. 나처럼? 나왜 자폭을 하냐? 더 글렌리벳 18년 배치 리저브. 야, 코딱 대고 있어도 괜찮은데? 과일 향이 다르지? 다르냐? 대잡이 아니지? 둘다 과일 향이 많이 나긴 하거든? 나는 너가 말한 눅진한 과일은 이쪽이 더 그래. 아, 나는 그냥 농도만 더 올라간 느낌이야. 잘 익은 과일 느낌. 그리고 시원한 정향향도 있고. 모르겠다, 정향? 오히려 나는 여기서 곡물 냄새가 약간 나는데? 아, 고소한 느낌? 마셔볼까?
온 오두방정을. 아니 얘는 오래 머금어도 얼얼한 게 없어. 그래서 계속 달짝지근하고. 이게 더 마일드하다. 부드럽지. 어, 아까는 좀 캐러멜 뭐 이런 쪽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. 이거는 과일 맛 비중이 더 세진 느낌. 어 맞아. 아까 15년은 마셨을 때 과일은 좀 약했거든. 얘는 마셨을 때 과일이 좀 더 있고 당연히 캐러멜 꿀 같은 그런 달짝지근함 같이 있고. 이 정도가 단 건가? 내가 달다고 느끼긴 해. 근데 많이 단지는 모르겠어. 그냥 적당히 기분 좋게 달아. 자 그러면 이 두 개로 칵테일을 만들어 줄 건데 우선 12년으로 하이볼 하나 타줄 테니까 그거 먹고 기다리고 있어. 둘 중에 어느 게 더 비싼 거야? 12년이지. 그래. 더 비싼 걸로 해줘야지. 탄산수로 해야 돼? 그냥 하이볼. 진저에 이런 거 말고 우리 일본에서 하이볼 바에서 먹었던 거 있잖아. 그런 느낌으로 그냥. 갈수록 세지네. 이건 옹골찬 거 아니고? 완전 옹골차지. 아 용량 재야 되지? 용량 재 필요 있어? 보통 몇 밀리 타? 하이볼 할 때? 나는 45. 자 먹고 있어. 담백하네. 하이볼 글라스에 칠링. 칠링이랄까? 이거 얼음 그대로 쓸 거야 그대로. 그래서 내가 지금 봤지? 갸우뚱했잖아 내가. 너 왜 계속 이러고 있나. 이제 하도 본 게 많아서 안 하던 짓 하면. 이번엔 내가 뽕을 하겠어. 어 뭐야 이거. 야 다행이다 내가 안 걸려서. 뽑는 사람 차이라고 가자. 아 사람 타는 거야. 일단 글렌립의 파운더스 리저브를 50ml. 어 아까 한 40ml 들어갔나 보네. 그 정도 됐을 거야. 어? 왜? 자리 너무 작은데 이거 하기엔. 그러면은 이 잔으로 부어도 아. 되지. 엘더플라워 리큐르를 10ml 그리고 레몬즙 5ml. 야 이거 컵으로 옮겼더니 얼음이 너무 적어졌어. 볼품 없긴 하다. 그리고 저어줄게. 엘더플라워 리큐르가 무거워서 밑에 가라앉아 있어가지고. 그리고 소다수 120ml 그냥 필할게.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하이볼 종류지? 다른 게 많이 안 들어가서 위스키 맛이 없어지진 않을 것 같다. 그리고 재밌는 가니쉬가 들어가. 오이 뭐야? 오이 가니쉬라고 돼 있어 레시피에. 오이를 먼저 넣었어야 되는데. 아 그러네. 예전에 오이 들어가는 거 해줄 때 오이 먼저 감았지. 그치. 엘더플라워 콜린스. 시원하겠지? 오이 냄새나. 그 영향이 있어? 오 엘더플라워 리큐르 맛이 나. 근데 중간부터 처음에는 위스키만 나. 레몬즙 5ml로는 너한테는 시큼하지도 않지? 들어간지도 모르겠어. 어 이거 맛이 되게 특이한데 뭔가 끝맛이. 아 이거 글렌립의 맛이다. 아, 맛이 신기한 느낌이 자꾸 들어서 계속 마시게 되네. 향 괜찮은데? 위스키 향도 나고 오이 향도 나고. 나한텐 이 정도 산미가 딱 좋아. 산미가 있다고? 나 끝에서 콘수프 맛이 약간 고소하면서. 어, 딱 그 콘수프 한 숟갈 먹고 입에 남는 그 맛이야. 되게 신기해. 나는 뒤에 향에서 오이도 좀 느껴진다? 마실수록 오이가 느껴져. 어, 밑으로 갈수록. 의외로 너무 괜찮은데? 그렇게 만들기 어렵지도 않고. 이번 칵테일은 이것보단 고급지게 12년으로 해줄게. 블렌더를 쓸 거야. 아, 가끔 나오는 거? 이번에는 와인글라스를 쓸 거고 칠링부터 해줄게. 일단 글렌립의 12년을 60ml. 오, 좀 들어간다. 일단 이 블렌더가 크잖아? 블렌더만 크지 잔이 큰 건 아니잖아. 그리고 라임즙 15ml.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사온 또 생색 타임이야? 그치. 오! Sorry one.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을 120g. 120g 용량을 재야 돼서 저울을 쓸게. 특이하네. 아이스크림이 들어가? 그래서 갈아버리려고 이걸 꺼낸 거야. 전원 버튼에 살짝 손가락 올려줄래? 된 거야? 어, 영 됐어.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샀는데 되게 드물어.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사왔어. 으읏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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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기압 소리만 나네. 숟가락이 안 들어가고 있어. 야, 이거 왜 이렇게 딱딱해? 몇 그램이야? 17.6. 아, 진짜? 야, 이거 얼마 빠야 되는 거야? A few moments. 129.9. 조그만 거 한 덩어리 빼. 126. 125, 123,
121.4. 야, 이걸로 합의 봐주면 안 되냐? 이 정도면 됐지 뭐. 투하. 잠시 후에 봅시다. 칠링한 거 버리고 술이 들어간다. 술인지. 야, 스무디인데? 와, 진짜 독특하다. 꽉 찼으면 좋았을 텐데. 왜 이렇게 조금 차? 얼음을 넣어야 돼? 아니, 얼음은 레시피에 없어. 와인잔이 컸나 봐. 피스타치오 파라다이스. 야, 이건 맛있을 수밖에 없다, 진짜. 맛이 상상이 안 되는데. 술 맛이 살아있을까? 그래도 60ml 넣었어. 우와. 왜? 나도 궁금해. 술 맛이 이렇게 살아있다고? 오. 그냥 아이스크림 냄새인데? 와, 근데 맛은 아니야. 완전 술 맛 나. 걸쭉하다. 어, 생각보다 맛있네. 이 피스타치오냐, 이거 아몬드 같은 게? 이건 아몬드야. 아이스크림 이름이 피스타치오 아몬드였어. 피스타치오가 견과류 아니야? 어, 맞아 맞아. 이렇게 쪼개면 안에 약간 녹색으로 있는 거. 아,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녹색이구나. 그 고소한 맛이 이 위스키 맛이랑 지금 되게 잘 어울려. 위스키에도 약간 고소한 게 있잖아. 그거랑 뭔가 시너지가 잘 된 것 같아. 근데 나한테는 좀 시큼해. 라임즙을 줄였으면 좋았을 것 같아.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먹는다고? 오늘 이렇게 3년 만에 글렌리벳 위스키를 다뤘어. 오랜만이지만 뭔가 처음 같은 느낌이지? 글렌리벳은 자부심이 있어. 최초라는 타이틀. 이게 미국에서는 싱글몰트 위스키 중에 판매량 1위야. 그래?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봐도 판매량 2위야. 위스키의 대명사 중에 하나긴 하잖아. 그치, 위스키 역사 다룰 때 꼭 나오는 거니까. 근데 그렇게 잘 팔리는지까진 몰랐네. 우리 예전에 트레이더스에서 리벳 산 적 있잖아. 어, 그 선물 세트? 그게 몇 년이었어? 15년. 그랬나? 붉은색이었어. 그래서 이제는 그런 대형마트 말고도 마켓컬리 이런 데서도 구매할 수 있대. 식자재 하는 데 아니야? 어, 거기서 술을 어떻게 구매하나 했더니 주변에 커피빈이 있으면 거기서 픽업이 가능할 거라고 하더라고. 이 네 개 말고도 다른 제품들이 있어. 캐스크 스트렝스로 나두라라는 것도 있고, 대만 같은 데 가면은 13년 쉐리 캐스크 한정판 같은 것도 있어. 한국 한정판 이런 건 기대 안 하니까 매니아들을 위한 글렌리벳도 수입됐으면 좋겠다.